TV를 고치러 오신 LG 기사님이 왜 저희 집에서 불편하게 무릎을 꿇고 계실까요? 잘못은 있는데 잘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론 진짜 대혜자 정책인 것 같은데 실상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땐 디자인, 성능, 가격 등 상당히 여러 가지를 보고 구매하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AS입니다. 콩글리시로는 애프터 서비스, 원래는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의 약자로 사후 서비스입니다. AS 하면 대표적인 제품의 고장 수리뿐만 아니라 제품의 사용, 점검, 관리법 등에 관한 문의 전화들도 크게 보면 전부 AS입니다. 저는 평소에 제품을 아껴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구매하는데요. 다양한 제품들을 돌려서 사용하다 보니 고장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보통 1, 2년인 서비스 기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곤 합니다. 심할 때는 제품이 미개봉인 상태에서 AS 기간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초기 불량이 아니길 기도하면서 제품을 뜯는데 꼭 그런 제품들만 초기 불량에 걸리곤 합니다. 게다가 유상으로도 서비스 받을 수 없는 해외 구매 제품인 경우에는 자가 수리를 하거나 제품을 깔끔하게 포기해야 하죠. 아무튼 왜 갑자기 AS 얘기를 꺼내냐면 최근에 저희 집 TV에 흰색 점이 나타나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은 2014년에 아마존에서 해외 직구한 LG LED TV인데요. 살면서 TV 화면에 이상한 모양이 생긴 건 어렸을 때 자석으로 브라운관 TV를 문질러서 멍들게 했던 기억을 제외하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거 화면 누가 때렸나? 하고 애꿎은 주변 사람들의 알리바이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좀 찾아보니 2014, 2015년에 생산된 LG LED TV에서 확산 렌즈라는 부품이 하자 수준으로 잘 떨어져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고 결국 뉴스에까지 등장하며 이 기간 내에 생산된 제품들은 출장비, 수리비도 무상으로 그리고 해당 증상으로 유상 수리를 받아 수리비를 냈었다면 그것도 환불해주기로 LG가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국내 제품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 제품들까지도 모두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수리 후 해당 증상이 재발생되면 또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 아주 대혜자틱한 사후 서비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언제 샀다고 했죠? 네, 바로 2014년에 구매한 무상 수리 대상 제품이었습니다. TV는 또 대형 가전이라 솔직히 심란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당장 TV를 바꿀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TV에 하얀 점이 나타났어요. 너무 무서워요. 호들갑 떨며 LG 서비스 센터에 접수를 냈고 마침 주말이 껴있어서 월요일에 기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일이 너무 순조롭게 해결되는 것 같아 불안함이 엄습했고 역시나 번거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집에 방문한 기사님께서 해외 직구 제품은 유상이다라고 말씀하시길래 LG전자의 대혜자 정책 공지 링크를 찾아서 보여드리니 다시 어딘가로 전화하셔서 아, 무상 수리가 맞다, 잘못 알았다, 죄송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해외 직구 제품인데 고쳐주는 게 어딥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기사님이 수리에 대한 안내를 해주셨는데 제 머리 위에 물음표가 100개씩 뜨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RA 부품을 교체하는 건 고객님 말씀대로 무상이 맞는데 그 부품이 이제 나오지 않고 모듈식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건 유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뜯어봐야 알겠지만 부품으로 사용할 모듈이 단종되어 재고가 없는 경우엔 유상 수리조차 불가능하다. 처음엔 어레이가 뭔지 모듈이 무슨 모듈인지 몰라서 갸우뚱했는데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불량의 원인은 LED 빛을 고르게 쏴주는 확산 렌즈의 본딩이 떨어져서 LED 빛이 퍼지지 않고 한 점에만 발사되며 하얀색 멍처럼 보이는 건데 이 확산 렌즈는 어레이라고 부르는 LED바에 본딩되어 달려있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LED바에 확산 렌즈가 달린 어레이 부품들을 교체하는 게 수리의 방법인데 정작 이 부품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결과적으로 무상 수리를 해주겠다는 부품이 나오질 않아서 1차적으로 무상 수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음식집에서 홍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문 시 평생 피자, 파스타 무료. 근데 메뉴에 없어요. 만들지도 않고. 뭐야 이게? 그럼 차선책으로 모듈 교체 수리는 유상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듈이 뭐냐면 확산 렌즈가 붙어있는 어레이 부품을 포함해 디스플레이, AD보드, 전원부, 철판 등등 모든 부품이 다 결합되어 있고 케이스만 벗겨져 있는 반완제품입니다. 예를 들면 김치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김치가 아니라 김치볶음밥을 시키는 거예요. 왜? 김치볶음밥에 김치가 들어있으니까. 그럼 김치가 필요했던 나는 김치값만 내냐? 아니요, 김치볶음밥 시키셨잖아요. 김치볶음밥값 내셔야죠. 그런 겁니다. 이미 결합된 모듈은 케이스만 갈아주면 수리가 끝나니까 수리 난이도도 쉽겠죠. 하지만 필요 없는 부분까지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모듈도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답니다. TV의 부품 보유 기간은 8년인데 부품이 없답니다. 결국 저는 LG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상은 물론이고 유상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부품 보유 기간 8년과 구매일의 차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비용을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누가 봤습니까?
잘 쓰던 제품이고 대형 가전이라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죠. 게다가 이거 많이 받아봐야 10만 원도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또 해외 직구 제품은 감가상각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뒷판만 분해를 했다가 아무런 처리를 받을 수 없어서 다시 닫았습니다. 재조립하고 다시 세우는데 내부에 떨어진 확산 렌즈 굴러다니는 소리가 들으셨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니 TV가 2014년에 산 거면 연식도 있고 고장도 날 수 있는데 그걸 무상으로 수리받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징징거리네. 버릴 때도 된 것 같은데. 네, 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LG에서 TV에 들어가는 확산 렌즈가 떨어지는 결함을 알고 정책을 공지했고 이건 사실상 리콜을 한 겁니다. 그럼 해당하는 제품은 당연히 증상 발현 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상도 안 나왔는데 서비스를 받기도 그렇잖아요. 예방접종도 아니고. 신청했어도 아마 멀쩡해서 안 해줬겠죠. LG 기사님도 굉장히 난감해 하셨는데 기사님은 솔직히 잘못이 없죠. 회사의 매뉴얼대로 하셨으니까요. 아무튼 오신 김에 이것저것 추가로 더 물어봤는데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부품을 구해올 경우 출장비와 공임비를 지불하고 수리 의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LED바를 교체하는 어레이 작업은 16만원 정도, 모듈을 통째로 교체하는 작업은 14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60인치 기준이에요. 참고로 모듈은 뒷판 열고 앞판 열면 나머지가 다 모듈이니까요. 사실상 옷만 안 입은 TV입니다. 껍데기만 바꾸는 거라서 의미 없죠. 그나마 2만원의 차이는 난이도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렇게 수리해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LG에서 보증하는 보증수리가 아니기 때문에 고장 증상을 보증해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사설 수리도 몇 달은 보증해주는데 좀 아쉽죠. 그럼 부품 구하기는 어렵냐? 찾아보면 $30 정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해당 TV의 LED와 확산 렌즈가 붙어있는 어레이 부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으로 100번 양보해서 서비스 센터에 부품 재고가 없을 경우 소비자가 구해오면 설치 정도는 무상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건 회사 정책이나 AS 품질 관리 측면에서 보면 검증된 부품이 아니라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도 힘들죠. 회사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보증이 안 되는 부품을 사용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결국 회사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어질어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겉으론 진짜 대혜자 정책인 것 같은데 실상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저도 애초에 저런 말이 없었으면 제품 노후로 생각해 AS 기간이 지났으니 사설 수리를 하거나 새 제품을 사거나 했을 텐데 LG에서 인정한 부품 불량으로 발생된 일이라 저도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LG가 주장하라고 공식적으로 공지도 했잖아요. 제가 진상으로 보이시나요? 2014, 2015년에 제품을 구매해서 해당 이슈를 몰랐던 분들은 사설 수리를 받으셨거나 제품을 폐기했을 수도 있고 저처럼 뒤늦게 증상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요청한다 한들 별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만 번지르르 했지 이건 소비자 기만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LG 사이트에 아직도 관련 공지가 살아있고 LG LED TV 피해자 모임이라는 카페를 가보면 저처럼 부품 단종으로 수리를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이럴 거면 재공지를 통해 정정을 하거나 공지 당시에 기한을 정해놨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면 확실한 보상안이나 해결책을 내놓던가요? 아이러니한 상황은 LG가 만들고 실제로 사과를 하는 사람은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장 기사님들입니다. 대체 기사님들이 무슨 잘못인가요? 바쁜 현대인들이 귀한 시간 내어 수리 기사님을 기다린 결과가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기만에 가까운 상황인데 억울한 기사님들에게 막 따지는 고객이 과연 없었을까요?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LG전자 서비스센터 상위 부서에 연락을 취해둔 상태고요. 연락이 온다면 내용에 따라 추가 영상 혹은 댓글로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 아 이제 TV도 고쳐야 되나?